이 롱바디보다 숏바디가 저는 좀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또 생각이 드는 게 차체가 좀더 짧기 때문에 주행 성능이 좀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페르미 썸카 썸타르 진대표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BMW의 메인 플래그십 세단 7시리즈 740i 차량 준비했습니다. 자, 함께 하시죠. 네, 해당 차량은 2010년도에 생산한 2010년형 차량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요, 약 13만 8천 킬로를 유지 중에 있고요. 오일류에서는요, 성능상 올 양호, 사고유무에 있어서도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BMW 740i 등급의 차량입니다. 저희 썸타다에서 준비한 판매 금액은요, 1650만 원에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외관과 실내 옵션 설명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BMW의 프리미엄 세단인 BMW의 7시리즈 740i 등급의 차량입니다. 일단 이 7시리즈 중에서도 휘발유 등급의 차량이고요. 그리고 Li가 아닌 i, 숏바디 등급의 차량이다. 이렇게 또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7시리즈나 S클래스는 저희 채널에서 일단 이 영상이 올라가게 되면 거의 다 완판된 차, 영상이 올라가고 2, 3일 정도 뒤에는 거의 대부분 다 판매가 되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구하기 어렵다는 색상, 블랙 바디, 검정색 바디 사용하고 있는 색상이고요. 또한 성능 사고는 양호화, 그리고 사고유무에 있어서는 완전 무사고인 차량, 어렵게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은 이제 메인 블랙 색상입니다. 검정 색상이고, 사실 이 S클래스는 유독 검은색이 많은데 BM은 또 이 은색이나 이런 색상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검정색 찾으시는 분들 이 영상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면부를 보게 되면 이 굉장히 차는 웅장해요. 굉장히 당연히 이때 당시 BMW에서 제일 좋은 차량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차는 웅장하고 고급스럽습니다. 라이트 부분에는 살짝 백화현상적인 부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LE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고, 워시액과 전방 센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19인치로 양쪽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트레이드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한 30, 40% 정도 남아있고, 피렐리 타이어 적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휠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좀 고급스러운 옵션, 이 고스트 도어 클로징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롱바디 차량을 좋아하시긴 하지만, 이 숏바디 같은 경우에는 뒤쪽 공간이 국산차로 비교하게 되면 한 그랜드 정도 등급 정도의 뒷좌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7시리즈여서 뒷좌석이 굉장히 넓은 거 아니야? 이렇게 또한 생각을 해주시면은 안 됩니다. 숏바디는 생각보다 뒷좌석 공간이 넓진 않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 좌측으로 지금 떨어지는 현재 검정색인 데도 불구하고 외관 상태는 양호합니다. 굉장히 양호하고, 뒤쪽으로 보게 되면 이 굉장히 일단 고급스러워요. BMW 7시리즈는 일단 다른 거 거두절미하고 고급스러운 차, 고급스러움의 끝판왕 7시리즈, S클래스 이런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썬팅지도 후퍼옵틱이라는 브랜드로 굉장히 프리미엄 필름으로 썬팅을 다 적용을 해놨고, 이쪽에 740i라는 레터링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동 트렁크고요. 네, 전동 트렁크고, 이 트렁크를 보시게 되시면 뭐 굉장히 넓진 않아요. 예, 굉장히 넓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차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고, 다소 좀 적절하다. 예, 근데 국산차로 비교하게 되시면 뭐 EQ9이나 이런 차들보다는 좀 작아요. 예, 확실히 트렁크가 작고, 아래쪽 보게 되면 듀얼 머플러 굉장히 고급스럽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쭉 우측으로 봐도요, 뭐 외관 상태는 크게 흠잡을 부분들은 없네요. 예, 휠도 굉장히 양호하고, 휠적인 부분도 양호해서 차량 관리 정말 잘 되어 있다. 자, 실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시리즈 차량이 실내고요. 제가 일단 7시리즈를 워낙 많이 판매해봤기 때문에 차량에 딱 실내만 들어와도 어떤 느낌인지 압니다. 이 버튼들의 까짐이 대부분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버튼 까짐, 이 에어컨에서 이 한 부분만, 에어컨 버튼 한 부분만 까짐밖에 없는데 이 정도면 정말 양호한 겁니다. 이런 차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 버튼들을 다 이 바꿔놨는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냥 일단 이렇게 사소한 것만 보더라도 차주가 관리를 어떻게 했냐 이런 느낌이 확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내 전반적인 부분, 일단 1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죽 상태나 이런 걸 보게 되시면요 좀 깜짝 놀랄 만큼 깔끔합니다. 대부분 이런 대형차 타시는 분들이 관리를 잘 하시지만 이 차는 유독 더 잘하는 차가 아닐까 싶을 정도의 컨디션이네요. 네, 그래서 엔진 소음 굉장히 조용하고 이 메인 디스플레이를 보게 되면 BMW는 시원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방 카메라 포함되어 있고요. 아래쪽 보게 되면 CD 플레이어와 오토 에어컨, 운전석 열선과 통풍 양쪽으로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게 되시면 이 기아 노브 타입은 BMW의 이 기아 타입이죠.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고급스럽고 그립감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편하시고요. 전자 파킹과 오토 홀드 시스템, 그리고 전방 센서 쭉 보게 되면 VDC 기능, 그리고 주행감은 스포츠와 컴포트 타입으로 주행감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적용되어 있고요. 오토 라이트 포함,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1단, 2단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하이패스까지 블랙박스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7시리즈 중에서는요 740Li는 오너 드라이브가 아닌 뒤쪽에서 좀 즐기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이 롱바디보다 숏바디가 저는 좀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또 생각이 드는 게 차체가 좀 더 이 짧기 때문에 이 주행 성능이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운전을 하실 거고 이런 플래그십 세단 보시는 분들 계시면은요 롱바디도 좋지만 숏바디도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만족도가 더욱더 높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확 듭니다. 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BMW의 740i 차량 소개시켜 드렸고 저희가 준비한 금액은 1650만원에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할부 및 대차 거래도 환영하니 참고해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 썸타다친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